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고요. 아, 우려했던 은봉이 일단 오늘 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은봉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은봉이다. 이게 뭐 종가 저가 캔들이 요즘에 뭐 자주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저점 라인에서는 보통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뭐 야금야금 시장 때문에 1% 2%씩 빠지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런 중요한 가격을 하나의 캔들로 그냥 양매도 뚫림 맞고 외국인 기관 10만 주, 10만 주. 둘다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캔들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장투 하시는 분, 아니면 단기로 접근한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코멘트를 좀 드렸죠. 일단은 45,000원까지 내려오긴 했고요. 보통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최근에 다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똑같은 가격대에서 매수 전환이 나오지 않았고 어제 캔들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똑같이 양매도가 나왔고 수량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20만 주, 오늘도 거의 20만 주, 키움 창구 거의 200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던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가격이 정말 뭐 하단으로 계속적으로 뭐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막아줬던 가격대예요. 뭐 이번 실적이 뭐안 좋으면은 뭐 얼마나 안 좋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약간 좀 마탱이가 가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수급의 쏠림이거든요. 하이닉스 3전 오늘 또 그냥 코스피 끌어올려주는데 시장은 그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특정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버텨주고 방어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차전지 마찬가지고 뭐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냥 반도체 안에서도 심지어 하이닉스가 올라가도 잘 따라갔던 올라갈 때잘 따라갔던 종목들도 밑으로 쭉쭉 밀려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반도체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막 기술적으로 완전 뭐 이것 때문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심증인가 큰 거죠. 이게 악순환인데 점점 이제 뭐 테마도 줄어들고 테마 애들도 올라가다가 위로 되고 내려오고 왜냐? 하루도 버티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주면은 매도하고 매도하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예전에는 존버 이런 형태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로 굉장히 많이 돌아서긴 했습니다. 뭐 그런 패턴들이 있죠. 뭐 장투는 미장, 우리나라는 단타. 올라가면 판다. 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외국인이랑 결국 기관들이 지금 하이닉스나 뭐 삼정이나 이런 쪽으로 뭐 현대차 이런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내가 A라는 반도체를 들고 있는데 이게 안 따라간다. 예전에는 하이닉스 올라갈 때 진짜 시세 잘 뽑아줬던 종목인데 이제는 안 따라가네.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동한다.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버티다가 아, 지금이라도 그냥 글로 가야겠다. 지금이라도 뭐 하이닉스 가야겠다. 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사야겠다. 지금이라도 그냥 미장으로 가야겠다. 네. 점점 나머지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애들은 그냥, 이 물론 뭐 오늘 양매도기 때문에 키움 매수가 찍혀 있긴 하지만 이게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이탈되는 자금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도 전저점. 뭐 친환경도 전저점. 태양광도 좀 밀렸죠. 오. 밀린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얘도 다시 한번 전저점 뭐그 다음에 테마 형태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전저점 그리고 뭐 로봇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저점 부근으로 온 애들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테마들 뭐 강세 업종 굉장히 24년 23년에 많긴 했지만 그때 강세를 보여줬던 애들은 반도체 같은 거 빼고는 대부분 다 많이 내려와 있고요 뭐 저PBR 애들도 요즘 힘 없고 그나마 버티는 건 현대기아 자동차 애들 지금 그냥 실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자금들이 그냥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심화,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 빠지고 한쪽은 올라가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를 내가 이제 버티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딴데 가느냐 올라가는 걸로 따라가느냐 요 갈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긴 합니다. 물론 뭐 윈드 그 질문 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근데 이거는 일정을 고려해야 돼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게 뭐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뭐 힘들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실적 시즌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통 주식시장은 다 일정을 기점으로 방향 전환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뭐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못해도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실적 발표하는 날 재료 소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냥, 이거 더 올려줘야겠다 하면 그냥 더 올려주는 거고,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많이 올랐네. 다 똑같죠. 모든 종목이. 많이 빠졌네. 많이, 내 기준에 많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더안 빠지진 않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뭐, 과열되어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리스크가 당연히 크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들이 가는 시장. 이거는 24년 내내 이제 이어져 왔던 패턴이니까. 네, 그런 관점은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장품 오늘도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네, 더 올라가는 거죠.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실적 안 좋은 애를 사줘야겠다. 외국인 기관들이 이런 거잘안 하죠. 오히려 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대신에 위쪽에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세우고 시나리오를 잘 짜고 손절 라인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고 이런 대응을 하면 되겠죠. 가는 종목들이 그냥 간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코스닥 반등이 언제쯤 나와주는지. 좀 친환경은 어쨌든 이차전지 같은 애들이랑 과거에도 많이 움직였고, 뭐 태조, 이방원, 뭐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친환경 이런 이슈 같은 거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반등 땅땅땅 나오고, 뭐 바이든 이슈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트럼프 악재 나올 때 똑같이 두들겨 맞는 거, 네, 이런 것들. 큰 결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것 같고, 전저점 가격이니까 요거는 좀 막아주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저점이 44,550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음봉 내려오는 속도나 강도를 보면은 조금 더 내려야겠죠. 44,000원 이 정도까지 이탈하는 액션을 한번 주긴 할것 같아요. 이런 구간이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장중에 이탈하는 액션을 빵 주면은 저점 깨졌네 하고 던지는 물량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오후장에 뭐 종가에 아랫꼬리 주고 살짝 끌어올려 준 다음에 이게 전저점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관점은 보통 이제 여기를 깨는 액션이 나와도 이후에 캔들로 회복을 해주거나 그럴 때 지지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지, 이 가격을 찍고 바로 반등 나온다, 이것 때문에 이 가격을 지지라인으로 잡는 건 아니에요. CS 윈드도 똑같아요. 장중에 더 밀고 더 밀고 더 밀고 이런 액션, 그 다음에 또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장중에 가격보다는 내가 뭐 어차피 많이 밀렸으니까 손실 폭이 뭐 2, 3%에서 늘어나봤자 뭐어그 계좌에 찍히는 그 손실 퍼센테이지는 많이 안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44,000원이 장중에 한번 깨지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어링 공시는 제가 보긴 했는데 뭐 금액 자체가 좀뭐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사실 제 관점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공시가 뭐 시비 공시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호재 공시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해 주는 게 그냥 정답입니다. 만약에 장 끝나기 전에 공시가 나왔다, 시간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면 되는 거고요. 나는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으로 빠진다? 그럼 그거는 그냥 그 종목의 악재인 겁니다. 보통 공시는 개인적인 해석보다는, 진짜 뭐 주가 변동폭이 없을 때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을 해야겠지만, 개인적인 해석보다는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는 개인 투자자가 막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영역이 저는 아니다라고 보통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주가는 다 아직까지는 전저점이에요. 베어링도 그렇고, 뭐 오션플랜트도 오늘 좀 밀렸죠. 네, 다 아래쪽으로 여유가 있는 가격인데,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최하단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먼저 좀 브레이크를 보여줘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까지만 좀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이게 뭐 마냥 계속 그냥 같은 종목을 찍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CS 윈드, 뭐 지금이라도 또 무료 종목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하면은 또
회사에서 더 찍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받아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지금 어차피 가는 종목들이 갑니다. 중간에 그냥 타점 잡고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편한 수익 내는 방법이죠. 네, 또 일정 같은 거 사실 뒤쪽에 일정들이 다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고려해가지고 매매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 그냥 정해진 시나리오 안에서만 최대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수익을 내기에는 가장 좀 편하다. CS 윈드 남겨주시면 다음 주부터 또 저희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